관절염 2기라는 진단을 받은 후 마음의 병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프기 전에는 바지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긴 바지가. 항상 짧은 치마, 짧은 반바지, 미니스커트도 많이 입고 그랬는데 전혀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가 없을까 싶어서. 왜 그러냐면 대행성은 관절 그 연골 수술을 해야 되면 흉터가 있어서 항상 긴 것만 입어야 된다라는 그 스트레스에 제가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비록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지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무대가 있어서 행복했던 그녀. 하지만 노인성 질환으로만 여겼던 관절염이 40대 후반에 찾아오면서 삶의 위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40대 후반 정도 됐을 때부터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너무 아파서 잘 수가 없었어요. 막 바늘로 이렇게 막 누군가 막 여럿이 앉아서 찌르는 것처럼 막 쏙쏙쏙쏙 쑤시고 막 이러니까 전혀 잘 수가 없었어요. 계단 같은 데 오르내릴 때는 너무 아파서 난간을 잡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었고 바닥 같은 데는 일어나려고 그러면 손으로 짚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었죠.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던 통증. 하루하루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요. 걸음을 걸어 이렇게 쫙 펴지지를 않은 거죠. 관절염이 아프니까 이걸 못 펴요. 여기가 밀어야 되는데 이게 밀어지지를 않는 거죠. 아파서 섰을 때는 이렇게 다리 두 개를 놓고 보면 얘는 펴지고 얘는 이렇게 구부러진 모습. 나중엔 걷는 것뿐 아니라 바르게 서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관절염 진단을 받고 나서 다른 것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고지혈증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관절염 때문에 혈관 질환도 있을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러다가 진짜 병도 하나씩 늘어나서 죽을까 걱정도 되고 많이 우울했어요. 각종 혈관 질환이 찾아오면서 가수 생활을 접어야 할 위기까지 겪었던 미숙 씨. 그런 그녀가 관절 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씩씩하게 두 다리로 걷기까지 숱한 노력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다시 찾은 일상의 행복. 관절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관절염 극복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드시는 거 이거 뭐예요? 콘드로이친이에요. 콘드로이친을 제가 복용하면서 밤에 아파서 뭐 이렇게 뭘 높은 데를 이렇게 걸쳐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뭐 아무리 활동을 해도 통증을 모르고 그냥 자니까 저한테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죠.